풍덕 조랭이. 새해가 밝았으니 물건들 정리를 좀 해야겠다. 아, 청소하기에도 딱 좋은 날씨네. 먼지 좀 봐. 저 절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시던 절구라고 했지? 깨끗하게 닦아서 올해는 새해 떡을 찧어볼까?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저도 한번 쌀을 찧어보고 싶어요. 절구가 신기한가 보구나. 하지만 절구공이가 무거우니 우리 호가 조금 더 힘이 세어지면 그때 해보자꾸나. 아주 오랜만에 절구를 찧어보겠구나. 으차! 아이쿠야!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절구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기가 오색빛으로 변하네! 아이고, 어지러워. 사람들이 있었네.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 소개를 먼저 해야겠다. 나는 조랭이야.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은 옛날과는 또 다르구나. 굉장히 멋지다. 그렇다면 나도. 우와! 짠! 나도 너처럼 멋진 옷을 입었어. 우와, 조랭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 아버지, 저 조랭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오래전부터 집안에 내려져 오는 절구라더니 이런 신묘한 물건이었구나. 조상님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나 봐요. 마침 호도 형제를 가지고 싶어 했으니 호의 형제처럼 여기며 살도록 합시다. 잠깐 기다려보거라. 성주님, 성주님 오셨습니까? 호호, 사람이 아닌 것이 이 집의 식구가 되려 하니 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전해주고자 나왔다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 조랭이라 하였는가? 자, 이것을 받게나.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면 선물의 의미를 깨우쳐야 한단다. 우와, 상자가 여기 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가 이 집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선물이 담겨있기 때문이지. 내가 준 선물들을 완성하면서 각자의 쓰임과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때야말로 이 집의 진정한 식구가 될 수 있을 걸세. 난 곧 낮잠을 잘 시간이라서 그럼 이만. 우와, 감사합니다, 성주님! 이 집의 진정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선물? 그게 뭘까? 꾸러미를 한번 열어보자. 자, 나, 너, 우리? 우리가 같이 살려면 나, 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하나 봐요. 조랭이가 집에 오자마자 할 일이 생겼구나.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렴. 우와,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조랭이와 함께해요. 친구들, 안녕? 내가 선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래? 오늘은 성주님께 받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볼 거야. 선물 받은 상자는 호가 살고 있는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이제 열어볼까? 이렇게 지붕을 잡고 위로 쑥 빼서 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양옆으로 열면 짜잔! 제일 위에는 엽서랑 안내사항이 적힌 카드가 있어. 그 아래에는 조랭이가 그려진 꾸러미, 나, 너, 우리 꾸러미, 이렇게 총 4개의 꾸러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책이 있네. 친구들의 상자에도 전부 다 들어있는지 확인해봐. 오늘은 이 중에서 내가 그려져 있는 조랭이 꾸러미를 열어볼 거야. 선물의 의미를 찾는 걸 도와주러 온 친구들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지. 꾸러미를 열면 아크릴 등신대가 들어있어. 나랑 호의 가족,
성주님까지 모두 있지. 그림이 있는 아크릴을 동그란 받침대에 있는 홈에 끼워서 세울 수 있어. 아 참! 아크릴의 앞 뒷면에는 비닐이 붙어 있으니까 꼭 떼어내고 사용해야 해. 나머지 꾸러미들은 다음 활동에서 차례대로 열어볼 거야. 그럼 이제 책을 한번 펼쳐볼래? 내가 설명해준 것들을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한 장 더 넘기면 나에 대한 이야기도 읽을 수 있지. 어때? 이제부터 나랑 함께 꾸러미를 차례대로 열어보면서 워크북 활동도 해볼 거야. 나는 너무 기대돼. 그럼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꾸러미에 나 꾸러미를 열어보자. 다들 준비물 챙겨오는 거 잊지 마.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자. 안녕!